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의 뭔가 치료, 항암 치료, 뭐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성을 높이고요. 또 식감, 뭐 아삭아삭한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래되면 막 흐물흐물해지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 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발암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발암 원인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소량이면은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서 쓰긴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뭔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돼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뭐 자체가 원래 빨갈 수도 있지만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막 보라색이야, 막 흰색이야 이러면은 생각보다 뭐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 딱 넣어주면은 이게 진짜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류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 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 소시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지산 같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제인 타르세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이제 착색제들, 색소들은 발암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백제로 쓰이는 차아황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엔나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육포, 어유 소세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어알젓, 명란젓. 우리가 흔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흔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게, 통조림, 포도주. 와인에도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인 하면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첨가물이 들어가? 생각을 했지만 아황산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 때 그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간지 보면요. 아황산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 아황산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시는 채소에도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첨가물 해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의 그 뭐랄까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종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다 들어가 있어요. 소르빈산,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포장 반찬, 과자 밑빵, 햄, 베이컨, 어묵, 찐 어묵, 어육 소세지, 튀긴 어묵, 절임 종류. 안식 향산 나트륨, 건강 드링크, 탄산 음료. 오르토 페닐페놀, 티아 벤다졸, 이마 자릴 디페놀. 수입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 이런 수입 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랄로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 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료 등. 이 아스파탐하고 스쿠랄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그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을 몇백 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을 한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스쿠랄로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뭐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 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이제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해보면은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콜을 잘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 소스, 샤브샤브, 소스, 드레싱 등.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채소, 과일 뭐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 텐데 이 채소, 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은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에서 40%라는 거예요. 이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잃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허용치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무농약, 전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뭐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째 주스를 만드는 건 뭐죠? 착즙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즙하는 거는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다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믹서기를 갈아서 먹거나 껍질째 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류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그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거 생각하면 훨씬 더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뭐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